XSFM입니다. IDWK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김민환 아저씨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재난. 그렇습니다. 네, 많이들 하는 얘기인데 오늘 좀 다른 추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두 번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합니다. SNS를 소셜을 통해서 많이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음질이 갑자기 훅 떨어진 점 사죄드립니다. 저는 그 이제 새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거니까 음질을 체크하기 위해서 네. 어제 업로드된 요파씨를 틀었거든요. 그렇죠. 틀자마자 음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전쟁통이죠. 이게 뭐야 하고 들었더니 차를 운전하면서 녹음했죠. 아, 우리도 그런 거 해요. 재밌어 보이는데. 재밌을 것 같아. 네. 재미는 있는데 네. 그 방송 안 같아요. 너무 느낌이. 아. 그래서 긴장이 하나도 안 되고 안승준 군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네, 저는 저 유승균 PD고요. 윤세민 에디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사 아저씨도 앉아 계시고요. 네, 여기 울려요. 아, 녹음실인데 방음 장비 다 돼 있는데 울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우리 벽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팟캐스트 들어봐. 소리 좀만 크게 내면 다 찢어진다고. 되게 조용히 얘기해야 돼. 무서워 죽겠네. 이거 모니터도 안 되고 이거 아주 힘들어 죽겠다. 아니 그 차에서 녹음하니까 막 터널 들어가면 원고 안 보이고 그러던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막 노안 오고 막 그리고 잠깐씩 시끄러워지면은 저 톨게이트에서 표 뽑는 거예요. 아 다음 주 남양주를 가면 남양주를 왜 가? 아 성갑이 될러 저는 네, 네. 늦잠 자니까 네.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하지만 그 요파치는 요파치고 그 사실은 지금 지난주에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라는 게요 좀 비감한 것이 지난번에 저 세월호 참사 때를 기억을 해보면 실패했다는 이유로 정쟁이 옵니다. 정치권은 어딘가에 화를 내야 되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고.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음에도 정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한 세력이 아직 이당이니까. 예. 그렇죠. 그 비감한데요.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월호 시절 때 정리 안 된 문제들 때문에 고생을 좀 했고 세월호 시절 때문에 배운 게 있어서 이번 정부가 바꾼 것 때문에 득을 본 점들이 좀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고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여튼요. 4월 11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송이 업데이트되는 날은요. 100년 전인 100년 됐습니다. 딱 1919년입니다. 2월 25일에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AKA 셀프 대통령 이승만 씨가 있었어요. 네. 네. 딱히 임시정부 인사들하고 상의한 바도 없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이런 결론이 들어간 청원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둘 것을 청원합니다. 네, 마지막엔 죽기를 각오하고 청원한대요. 아, 안 돼서 안 죽었나? 그것도 그렇고 그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를 그 임시정부의 강료들에게 들키면 맞아 죽을 것이다. 아, 네. 이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위임 통치 청원서가 되겠습니다. 이에 당시에 잠깐 임정에 몸담았던 신채호는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한 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던 국권을 갖다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인데 팔아먹고 앉았다. 네. 예,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이승만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작고 정비도 되지 않은 조직이었던 임시정부에서 대통령 행세를 스스로 했습니다. 스스로 자꾸 저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임시정부에서 시켜준 측면이 있지요. 내부의 반발도 심했고요.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국을 주인만 바뀐 식민지가 되도록 하겠다던 이승만의 월권 행위 때문에 상당수 인사들이 임시정부를 떠났지요. 아까 말한 뭐 신채호 포함. 네. 결국 1925년 3월 11일에 이승만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권을 떠넘기는 외교적 결정이 되게 위험한 일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거나 알고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고 동시에 한국 헌정사의 첫 번째 탄핵 가결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되자면 우리는 임시정부의 역사를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올해부터 역사적 고증을 더욱 두텁게 해서 작년까지 계속 4월 13일이다가 올해부터 4월 11일로 옮겨온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100주년에 그것은 알기 싫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내 흡수율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용산의 수분보석 컴스테이션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 여왕 테이트 좀 빨리 나오신 여왕 나이트 체내 흡수율을 높인 농축풍성 여왕 테이트 평산네이처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지난번에 한참 말 많았잖아요. 아내에게 29 데이즈를 사다 줬는데 더 주문해 달라네요. 좋은가 봅니다. 가격을 알면 더 좋아하겠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게 29 데이즈. 5월이 오는군요. 4월에 비수기 때 장사 좀 안 해서 편했지만 돈을 못 벌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4월은 비수기예요. 네. 여러모로. 벚꽃이 만개하기도 전에 내린 비로 시들시들한 4월이라고 유명상 PD님이 적은 것은 밖을 네. 안 나가서 그렇죠. 아직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데? 몰라, 몰라. 네. 예. 아직, 그니까, 튼튼할 때 비가 와서요. 그리고 그렇게 메마른 사람은요, 보면은 운전할 때도 그렇게 꽃이 이쁜데 안 본다? 그죠. 길만 봐. 네. 꽃은 좀 창피해요. 꽃이라는 게 네. 나무의 생식기관 아닙니까? 우리가 좀 나무들의 그저 나무 목권을 인권 아니고 목권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 제대로 몰려가가지고 그거를 꽃을 본다고 막. 근데 사진을 쫙 찍고 꽃인 이유는 잘 보이기 생식기를 잘 보여야 걔네들을 수정을 하잖아요. 변태들아. 물론 벚나무 변태들. 어릴 때 그 인권에 대한 개념이 그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을 때. 네. 아들들을 꼭 이렇게 그 벚꽃 보듯이 하는 어른들이 참 많았는데 그렇죠, 있었죠. 네. 네.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꽃에 대해서는 저는 아저씨와 의견이 다르다. 네, 이 4월이 지나가고 나면은 돈 쓰는 달이 옵니다. 그렇답니다. 네, 5월이죠. 네.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이제 돈 쓰는 달이 줄줄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 모두에게 건강을 선물하자는 컨셉으로. 주기 가장 좋은 것은 아로니아입니다. 네. 네, 아로니아 있고, 뭐, 또 딴 것도 있죠. 그 딴 거, 먼저, 야왕. 역대 최대 할인, 50% 할인에 들어갑니다. 그렇답니다. 지난번부터 더 깎네요. 네, 그동안 이제, 야왕이 효과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어요. 네. 가격이 다들 비싸서 주춤하셨던 분들은 이 시기를 노려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아로니아지는 난생 처음 들어본 행사입니다. 할인 혜택을 드리고요. 네. 거기에 원 플러스 원 행사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통 둘 중에 하나만 하죠. 네. 수량에 따라서 가격 할인이 적용이 되고 거기에 구매하신 수량만큼 곱하기 2, 즉 두 배로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섯 개를 사시려도 할인은 적용이 되고 10개가 간다는 말이죠. 아, 그렇구나. 예. 잘못 보고 사지 마십시오. 다섯 개 필요한 분은 세 개만 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은 농도가 엄청 진해서 이거 네. 먹으면 다른 회사 거 못 먹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아로니아진에 물을 타면 다른 회사 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5만 원이 할인돼서 14만 9천 원이군요, 지금. 네, 5만 원이 할인돼서 14만 9천 원이고요. 여기에는 야왕 가격에 3만 원을 더하면 아로니아와 비누 한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세트란 것은 비누가 3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패키지입니다. 평산네이처의 브랜드를 신뢰하시는 고객들에게는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야왕 50% 할인, 아로니아진 할인 플러스 1 플러스 1, 그리고 네. 평산 올인원 팩 5만 원 할인입니다. 가정의 달 선물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기술사항이 현저히 떨어지는 네. 왜 이렇게 나냐 이거 흉가 같아 지금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삐걱 삐걱 설마 우리가 듣는 이 퀄리티는 아니겠죠?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불안해 죽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녹음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야, 이 상업시설 무섭네 이거. 예. 그 참다 못한 김민아 씨는 원래 저희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때 리시버를 안 끼시거든요. 그렇죠. 본인 소장 이어폰을 꺼내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큰 국가적 재난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겪었습니다 우리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좀 들어보죠. 귀에 꽂았는데 내 목소리 나오나? 우리가 지금 귀로 듣는 건지 비싼 이어폰일수록 임피던스가 높아가지고 안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잘 안 들린다 그지? 그냥 열심히 합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이지의 세계에 맡깁시다. 이 상태로 만약에 레코딩 되는 거라 그러면 이 귀에 들리는 상태로 네. 그러면 그냥 아이폰으로 녹음하는 아이폰으로 녹음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 불평하고 내 마음이 잘 아파요. 네, 그렇죠 뭐. 네, 미나 목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기에 특징 중 하나는 에어컨을 19도 이상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냄새가 난다고 써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제로 추워야 돼요. 네. 다행히 아직은 에어컨 틀 때가 아니라서. 근데 다른 방송들은 아마 한 시간 정도 놓고 녹음할 테니까 괜찮을 텐데. 네. 우리는 하루에 다섯 시간을 녹음하는데. 여튼. 하여튼 뭐 산불이 났는데요. 예. 이 산불 처음에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네. 네. 그 산불이 났다는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처음 한 생각은. 네. 아, 처음에 이제 심각한지 몰랐으니까. 아, 이게 일기예보가 맞는 때도 있구만. 왜냐면 지나가다 본 것 같더라고요. 이 산불이 날 수가 있다. 건조주의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동안 건조주의보였습니다. 네. 지금 봄비가 내리기 전까지요. 예, 네, 주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산불이 났다 그래서, 아, 이거 일기예보가 맞았네. 맞는 것도 있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게 점점 번져갖고 속초 시내를 위협할 정도 됐다고 딱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아, 엄청난 그 공포감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공포감은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아, 이거 또 어떤 재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가지고, 또 한번 재난 때문에 우리 사회가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남기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한 경계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대응이 뭐 잘 됐다고들 합니다. 다들 사실, 입을 모아 네. 대응이 잘 됐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네. 사망 한 명, 뭐 부상 한 명의 인명 피해고, 뭐 주택이 400여 채가 불탔고, 임야가 530헥타르가 소실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뭐 피해가 있었지만 또 뭐 그 동네 말이 또 있던데 그 뭐 강풍이 또 불어서 예. 그죠?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불어가지고 예. 아, 불이 순식간에 번지고 이걸 진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야간이고 해서 헬기도 못 뜨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어쨌든간에 어쨌든 뭐 했습니다. 예, 네, 작업을 했어요. 예. 이게 또 그 이런 큰 사고가 실제로 제대로 막지 못했다면 언론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기사를 쓰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에 비슷한 전조는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마른 바람이 좀 많이 불었고요 몇 개월 동안. 네. 그래서 그 충남에서는 그 돌풍이 있었는데 허리케인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심한 바람이 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몇 차례 보고가 된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산불 관련된 준비를 해 왔다는 얘긴데 해 왔으면.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은 별로 쓸 말이 없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성공의 비결은 뭐냐 이런 거를 이제 많은 언론들이 또 리뷰를 하고 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네, 뭐 다들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 산불 발생 직후에 바로 이제 국가 재난 사태를 그 다음 날 바로 선포를 했다. 근데 맞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한 다음에 그냥 모여가지고 자 이제 요이 땅 해가지고 뭐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모아서 이제 의견을 이제 또 어찌든간에 수렴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관계된 어떤 법령들의 요건이나 이런 거를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점검해야 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사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당연히 그런 걸 거치고 나서 이제 논의를 하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소방차, 헬기 이런 이제 장비들이 이 지금 단일 화재 사상 최대 규모로 이제 투입이 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알듯이 이 정부 들어서 소방청이 독립을 소방청 독립을 이야기를 하죠. 네. 네. 처음에 그 유명했던 GIF 짤 국도와 고속도로를 따라서 그 온 나라의 소방차들이 한꺼번에 몰려가는. 네. 네. 이 특히 이제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라는 게 있대요. 전 몰랐어요. 네. 차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대요. 세상에. 그게 이제 개통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네.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올림픽 대비해서 다급하게 뚫어놓았던 도로들이 매우 쓸모 있게 네. 예, 활용되었습니다 이번에. 네. 물론 이제 그 도로 만들 때 뭐 산불을 진압하려고 뭐 그 생각은 전혀 안 했겠죠. 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움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소방청이 독립을 해서 소방청장이 단독으로 야 이 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뭐 가능했죠. 진압이 잘 됐다. 근데 이걸 가지고도 또 네. 우리 또 자유한국당 등은 늦장 대응을 했다. 오늘 중앙일보도 썼어요. 이게 밤 10시나 돼가지고 뭐 그 재난 대응 3단계로 올리고 했는데 뭐 소방청 독립으로 다 해결된 거냐 이런 거 쓰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또 소방청장이 무슨 저 가오가이거도 아니고 버튼 누른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파로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들어가고 파이널 퓨전은 승인한다 이래가지고 옆에서 2호기가 말리고 네, 소방차 출동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계획을 뭐 이게 꺼내가지고 검토하고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차 그러니까요. 어떻게 동원할 거며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 행안부 장관은 왜 닉 퓨리가 아닌가 네.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요, 저희가 지금 뭐 여당이 민주당이고 야당이 한국당이라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제1야당이나 반대편의 스탠스에 서 있는 언론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레토릭인 것 같아요. 네. 이걸 안 쓰는 젠틀한 나라가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난에 대한 대응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늑장이란 단어를 일단 쓰고 보는. 네, 그렇죠. 그런 습관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소방차를 다 동원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 다른 데서 불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다른 데서 불나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적정 비율을 다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일정 정도는 해놨겠지만 그거를 네. 모아놓고 또 논의를 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동선을 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게 또 이런 형태의 소방청이 실제로 탄생했다고 봐야죠. 탄생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압니다. 네. 네.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점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물론 그런 점은 있어요. 소방청 독립을 했기 때문에 산불진압이 잘 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번 한 번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데 어쨌든 좀 과도한 뭐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소방청 독립이 주요했다라는 평가. 네. 네. 그다음에 왜 웃으세요? 아니 유피디님이 지금 정체모를 선을 붙잡고 되게 불안해하시는 게 눈에 보여서 그러니까 뭐야 이거 저 선은 뭐지? 네. 이 스튜디오 그렇게 무섭냐 사고 날까봐 걱정돼 죽겠네. 유피디님이 이제 평생 본인이 설계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시다가 외부로 나오시니까 지금 선 하나도 신경이 쓰이시고 하나 쳐다보고 만져보고 있어요. 아니 저도 의문이 드는 게 저 선은 뭡니까? 이게 오호처럼 생겼는데 전화 연결이라고 써 있어요. 전화 연결. 아, 전화 연결 스마트폰에 이걸 연결하면은 받을 수 있나 보네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에 이런 오디오 잭이 어디 있습니까? 제 거에 있습니다. 아, 여기 입력이라는 인풋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차피 아땡폰은 이거 못 써요. 전화 녹음 못 한다고 이걸로. 아 맞아요. 네. 저게 저렇게 그냥 돌아다녀도 되는 건가? 나는 좀. 네. 어디죠? 이불 덮어줄까? 이거 무서워 죽겠네. 이거 튀어나와 있어서. 이거 있으니까 다음 주에 뭐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거 몰래카메라인가? 네, 하지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불이 나면 네 소방관들은 빨리 와주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아저씨가 얘기하는 동안에 유피디님이 저 선을 붙들고 셜록처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아 그만 불안해할게요. 아 모든 게 무섭네 진짜. 아무튼 그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다들 자기 역할을 또 굉장히 충실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 민관군이 잘 뭐 협력했다 이런 것도 이런 얘기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여러 가지 영웅담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청소년들이 모인 그런 뭐 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그 청소년들 대피를 먼저 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 또 이 관계자들이 나갔고 뭐 불을 또 직접 끄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군도 그 뭐 어디죠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옮기고 그냥 군 장병들을 먼저 대피 먼저 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을 다 각자 잘한 이런 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날쯤 되면 어쨌든 그 전날까지 이제 사람 죽일 듯이 몰아닥쳤던 바람도 어느 정도 잦아들어서 하늘이 도운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네, 바람이 줄었고 이제는 비가 좀 왔고요. 네. 중부지방까지. YTN 기자 빼고는 모두가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한 것 같은. YTN 기자요? 아, 네. YTN 기자 뭐 사고 쳤어요 또 뭐? 아니 그 저기 이제 저 부분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리포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옆에서 소방관 분이 네. 저기 화약 창고라고 여기서 촬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막 계속 말리는 장면이 그대로 보도가 됐었죠. 말을 들어야지 그거를. 안타깝네요. 그런 거 하니까 자꾸 기레기라고 하지. 네. 말 듣고. 생방송이 되고 있더라도 아 그렇군요.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고 노정면 나오고 이래야지 그러면.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아무튼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사람들이 아 그동안 맨날 정부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이게 나라냐만 우리가 얘기했는데 뭔가 정부가 뭔가를 해결했다. 이런 이제 감각을 또 우리가 갖게 되면서 사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점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정부가 뭔가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감각은 사실 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북한에 대한 어떤 문제에서도 이제 반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게 우리가 종북이어서 뭐 그 북한하고의 이제 비핵화 협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그런 모습을 잘 보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 그렇게 뭔가 정권이 뭔가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이제 네. 좋은 이제 이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모든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낙연 총리의 행동 거지와 말 그렇죠 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책하고 완전히 유기적으로
묶여서 메시지로 전달됐어요. 온 국민들한테. 네. 그렇죠. 예. 주무시는 거나 드시는 거 문제 없이 만들겠다라고 네. 한 다음에 장소 다 빌려오고. 예. 그렇죠. 네. 연수원 같은 곳들. 9일날 다시 한번 가죠? 저 진화대원들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되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서 여당 행안위에게 메시지를 사실상 카메라 앞에서 전달하죠. 잠시 후에 얘기할 소방공무원 국가직 추진합시다. 네. 말 안 하고도 메시지를 전달해냅니다. 지난번 정부 혹은 이번에 갔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태도. 네. 가장 중요한 대사가 뭐였죠? 운동하시고. 여기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국민들에게 되게 쉽게 다가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총리가 굉장히 세심한 신경을 써준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게. 그러니까 정치가 서비스라는 걸 한국 사람들이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씨브라더라는 거 있습니다. 씨브라더. 예, 그게 이제 조선일보의 유튜브 채널 이름인데. 조선일보는 참 대단하죠. 씨브라더에서 나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예, 그 노인분들 계신데 가가지고. 네.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러니까. 아, 여기 좀 앉아보시오잉?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조곤조곤. 네. 이렇게, 뭐, 상비약 챙기시고, 네. 라비라든지 이런 거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얘기에서 좀 좋더라고요. 시골 사람들은 멀리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원래 살던데 근처에다가 컨테이너라도 마련해 줄 테니까, 같이 모여있는 거는 좀 며칠만 참으시라,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니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쪽에 정책을 이렇게 하고 이쪽에 지금 저 재난 대비를 이렇게 하고 국가가 뭘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뭘 하는 일은 이런 제약이 있고 저런 제약이 있고 이렇게 시시콜콜 말하는 거 솔직히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민원인의 언어로 그대로 해석해냈는데 국가는 또 그걸 할 수 있다 그대로. 네. 이 점이 한국에서 이제까지 거의 본 적이 없는 일들이었어요. 네. 총리가 나와서 국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실하게 하겠다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서 들을 필요 없거나 하기 힘든 일까지도 안 하게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한국에서. 네. 네. 그리고 벽시 얘기도 좋았고. 네, 맞아요. 벽시를 농사줘야 되는데 벽시가 다 타버렸으니까 네. 농협에다가 말해갖고 벽시를 주드리도록 하겠다. 야, 네. 벽시를 얘기했어요. 역시 시골 출신은 다릅니다. 네. 전남지사는 다르고. 그게, 아니, 물론, 우리가 뭐냐,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냥 지나갔는데요. 뭔가 어딘가 나사가 빠진 인선도 있죠.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맨날 뭐 믿고 사귀는 번만 데리고 오면은 그거야말로 이명박이지. 네. 그래서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데려올 수도 있어.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떤 점이 잘됐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정부의 최고의 인선 성공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성공한 사례들도 있는데 그게 총리예요. 여튼, 네. 너무 좋게 말하나? 뺀 장관들은, 후보자들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아무튼. 네. 수첩은 또 동아일보 수첩이고, 또 이낙연 총리. 야, 그러니까요, 동아일보 수첩이야. 네, 네. 조선일보가 기사도 썼어요. 그 수첩에 대해서 좀 쓴 다음에 맨 끝에, 아, 동아일보 수첩이다. 이렇게 한 글자 써놨는데, 한마디 써놨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쓴 의도가 있을 것 같잖아요. 아, 동아일보. 네. 근데 요즘에 보면 제가 조중동 맨날 보잖아요. 네. 동아일보가 몇 군데 못 참아줄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김순덕, 논설위원 이런 분들이 쓰는 글들은 사실 못 참겠는데, 근데 또 그것도 이제 계속 보다 보면 또 그대로 하게 돼요. 아, 이게 참 김순덕이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프로레슬링 보다가도 악역이 나와갖고 처음에는 얄밉고 이러다가도 보다 보면 약간 좀. 악역 보는 맛에 보죠? 예, 네. 약간 응원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선역처럼 굴죠? 네. 그럼 욕합니다. 그렇죠. 너 하던 거 해! 그렇죠. 아, 김순덕이 그런 의미구나. 예, 네, 약간 연기 잘한다 이런 거 평가하고. 야, 마이크 워기 좋아 이런 거. 야, 접수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하네. 근데 아무튼 이제 동아일보가 이 정부 들어서 논조가 아주 그 유순해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물론 이제 막 나가는 때가 분명히 있지만 기존에 하던 거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아침마다 전화한다. 동아일보에?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총리님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동아일보에 남는 수첩 하나 주셔이. 네, 동아일보에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하면 안 됩니다. 정치가. 네. 예, 총리실이 동아일보를 길들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네, 저의 망상 속에서. 네.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은 이상한 얘기 계속하죠. 여러분들이 뭐 많이 접하셨겠지만 온갖 얘기 다 합니다. 일단 처음에 불났을 때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서 이제 그때 운영이 출석해서 이 치도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핀트가 확 나갔고 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시사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시사인 걸로 얘기를 할게요.
정당의 득실로만 이 사건을 놓고 보았을 때 네. 여기서부터 헛발질이 시작돼서 네. 한국당은 지금 본전을 거의 못 찾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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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우영 실장 불러가지고 이제 그 괴롭힌 게 사실은 뭐 외교 참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외교 관련해서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뭐 이름을 뭐 틀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 인도네시아인지 뭐 말레이시아인지 뭐 어딘지 잊어먹었는데 말을 뭐 틀리게 썼다든지 태극기가 구겨졌다든지 결국 태극기 구겨진 사람은 태극기 구긴 사람은 뭐 또 대기발령 났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정우영 실장을 불러갖고 이게 외교 아싸 이때다 하고 불렀는데 네, 외교가 이래서 되겠느냐? 너네 너무 종북만 해가지고 종북 대표 통일부만 입버하고 외교부도 왕따 시켜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사실 외교부 관료들이 제가 볼 때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보타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강경화 장관이 비고시 출신이고 그다음에 비주류 출신이고 또 이 정부의 어떤 대외 정책을 이제 그 성실히 하려고 하니까. 외교부 공무원들이 그래 어디 하나 해보세요 그러면은 라고 접근하는 게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관료들의 벽에 막혀서 있는 벽에 막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곳이 제가 의심하는 곳도 두세 곳 정도 됩니다. 그중에 외교부가 있고 보훈처가 있는데요. 저는 네. 지금 네. 거기하고 그다음에 저 뭐냐 공정거래위원회도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력 구분이 좀 된 것 같은데 네. 외교부랑 보훈처는 정말이지 장관과 처장이 뭔가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공정인 진짜 골 때리고 그건 뭐 나중에 또. 네네. 여튼 건 나중에. 네. 아무튼 그래서 괴롭히는데 이때 이제 무슨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산불이 났는데 네. 그 홍영표 운영위원장인 여당 원내대표가 아 이제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건 이제 뭐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질문을 할 건데 이렇게 뭐 여당 웃음냐 야당 웃음냐 지금 국방보실장을 막 보내버리면 어떡하냐 그러고 우리 질문부터 먼저 다 받아준 다음에 여당 질문 순서를 포기하고 보내든가 뭐 이렇게 그러자 정의용 실장이 울려 그럽니다. 너무들 하십니다. 네. 내가 정의용 실장이면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부르세요 차라리. 저도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딴 사람 까세요. 왜 외교부 장관을 네. 전 다음에 까세요. 네. 아무튼 간에 그 안 보내줘갖고 네. 욕먹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엄청 무슨 말은 많습니다. 무슨 뭐,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면은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뒤에서 야당한테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명분을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 손을 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금 산불 사태 때문에 가야 되니까 이석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뒤에서 좀 조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는데 그 제일 야당 망신 주지 말고 네, 뭐 그런 뒤에서 얘기해 주자. 네. 근데 그럼 여당하고 저 정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네. 왜? 그렇죠. 왜? 굳이 지들이 스스로 망신스럽게 구는데 네. 그걸 왜 우리가 체면까지 지켜줘야 돼?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저기잖아요. 나한테 실수하는 사람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쉬운 얘기인 게 아니 뭐 정치는 한국당한테 하고 싶은 얘기겠죠. 민주당이. 정치는 너네만 하냐? 그렇죠. 아니 뭐 그러고 사실 여당이 그 정도까지의 무슨 이런 뭐 이런 걸 발휘해서 뭐 배려를 뭐 해주고 뭐 그런 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급박한 상황에 지금 속보 나오고 다 아는데 산불라고 했는데 뒤에서 그렇게 저기 시그널을 줘야 꼭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알아서 정치적 판단해서 먼저 얘기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석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질문 그만하겠다고. 네. 근데 아무튼간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황교안 대표의 그 바쁜 공무원들 붙들고 브리핑 받고 뭐 헛소리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김문수, 우리 소방관들과 특히 인연이 깊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이자 우리 경북인 TK인 김문수님께서 네. 페이스북에다가 아 촛불정부인 줄 알았는데 산불정부다 이랬던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이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미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 산불 관련해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욕 폭탄을 맞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네. 그 시점에 이걸 썼어요. 저는 존경합니다. 김문수 존경. 아니 자기가 119에 전화했던 그 일도 생각하면 이러진 말아야죠. 나는 네. 김문수 존경하고요. 그 아무튼 간에 그런 일들을 막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 어저께는 무슨 저 여기서 녹음하는 시점이 어저께는 문재인의 오후 5시간을 밝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산불이 난 다음에 5시간이 지나서 뭐 NSC 회의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다. 네. 문재인의 5시간을 밝혀야 된다 뭐 이러고 우리 대한애국당이라는 당도 있으니까 대한애국당 의원님은 문재인 대통령 술 드셨냐고 그러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유튜브에서 누구예요? 조선일보 기자 출신 진성호 아저씨인가? 그 의원 과거에 의원했다가 이상한 성추행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무슨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술 먹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술 먹었다가 뭐냐면
그날이 뭐 신문의 날인지 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네. 그 신문의 날인지 그 사진에서 그 신문의 날인, 신문의 날 맞아? 그 모여가지고 이제 언론인들하고 그 무슨 뭐 행사에서 와인잔을 들고 이렇게 건배하고 뭐 이런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고 하는 얘기잖아요. 공식 석상에 참여한 걸 가지고. 예, 네, 술에 취해가지고 뭐 어쨌다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갖고 국회에서 그러냐고 하고 그 자유한국당 다른 의원은 또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술을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 술을 먹을 건 이미 기정사실. 기정사실화 해놨죠. 이게 그래서 확실히 지난 저 재보선 이후에 대한애국당의 다시 말해 조원진 의원의 밸류가 올라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런 류의 유튜브 가짜 뉴스가 나오면 보통 먼저 캐내서 그거를 그 국회에 얹어다가 이렇게 쭉 퍼뜨리는 거는 대한애국당이거든요. 즉 네. 조원진 의원이거든요. 네. 예전 같았으면은 쟤 왜 저래 하고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고개 돌리고 딴짓 했을 텐데 이젠 받아줬습니다. 네. 같이 퍼뜨려줘요. 그러니까 네. 조원진 그 원내대표가 약간 컨트롤 타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 국회 내의 국정 파트너가 됐습니다. 네. 조원진 네. 의원이. 그리고 막 장외의 당대표 말도 안 되는 얘기 온갖 갖다 붙이고 조선일보 막 그런 얘기도 하려고 그러다 말았는데 탈원전 때문에 불났다라고 쓰려고 했어요. 네. 탈원전을 해갖고 한전이 뭐 이 예산을 그 돈을 이제 그 태양광이나 이런 데 쓰는 바람에 적자라서 예, 네. 기존의 시설들을 제대로 관리 유지 관리를 못 해가지고 결국 불이 나는데 일을 얻다. 그러면 제 생각에 우리는 숨을 쉬지 말고 살아야죠. 그러면 숨을 쉬어갖고 산불 난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모아놓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 재난까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라고 진짜 나쁘다 이렇게들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김문수 씨는 도지사 시절에 그 관용으로 소방 헬기 타고 다니던 게 지금 이번에 대폭 드러나가지고 원래 그 전에도 지적을 당했었는데 그 도지사 하는 동안 40번 탔댔나? 와, 예, 소방관이시구만 김문수가. 소방관이니까 그렇죠. 헬기를 탔고 예, 소방서를 내 집처럼 쓰는 분이긴 하죠. 아, 훌륭한 분이에요. 도지사인데 불 끌어 다니고. 야, 그 본능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한국당 그쪽 세력에. 그 내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에 막 인재 같은 재난도 있고 그러면 네. 이거 어떻게든 이용할 거야. 상황이 나아지든 말든 네. 이 확고한 의지가 너무 되게 벌거벗은 채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번에. 네. 예.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랑 한 라인이 안 뚫려 있었을 때에도 그 개성공단을 다시 철수했을 때에도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어도 화재가 났으면 인접국가에 당연히 알려줍니다. 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거 행위 네. 때문에 종북이란 단어가 크게 아 그리고 번이 떴어요 또 이번에도 강원도는 원래 소방헬기 때문에 알려줘야 된대요. 아 그렇죠. 100%야. 네. 불이 번져갖고 예를 들어서 불이 계속 번지면 DMZ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미리 말을 해줘야 되고 그럼 들어가서 끌 건데 헬기든지 뭐든지 거기 들어갈 건데 그럼 북한이 안 알려주고 들어가면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보고서는 그냥 북한이 제대로 왜 저럴까 생각해서 아 불이 났나봐 아, 불 끌어왔나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얘기해서 북한에서 불나서 남쪽으로 번지고 있으면 북한 헬기들이 와가지고 북한 헬기와 미그기가 와가지고 불 끌어왔는데 하면 우리가 뭐 이해 주는 겁니까 그거를? 같은 시간에 국가재난 선포하고 온 나라의 소방행정력이 총동원돼서 그쪽을 구제하고 있고 그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라인 한번 돌린 거 가지고 종북이란 단어는 엄청 띄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재난을 갖고 정치에 이용한다 이렇게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재난이 정치의 최전선입니다. 그 얘기는 해야죠. 네. 오늘 그 얘기 하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문제라는 건 사실 재난을 정치에 이용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아주 이 우습게 만들고 있다는 거에서 사실은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문제 의식은 재난을 해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렇죠. 지적은 해도 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네. 근데 걔네 지적대로 하면 해결이 안 돼 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정치를 아주 제가 이제 이것은 약간의 어려운 단어지만. 정치를 반정치적인 방식으로 사실은 재구성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동이. 그게 뭔 얘기냐면 실제로 이 정부는 이제 그 과거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번 이제 재난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얻게 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이해득실로만 평가를 하면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이게 재난을 정치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다른 이제 경우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미국의 카트리나예요. 카트리나 허리케인 이름 아닙니까? 카트리나가 허리케인 예. 카트리나
네. 그 얼마나 컸느냐. 그냥 지구본을 놓고 생각하시면 플로리다주와 루이지애나주에서 시작했던 것이 토론토까지 올라갑니다. 네, 캐나다까지 갔어요. 캐나다까지 그게. 올라갑니다. 네. 예. 그게 미국 지리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루이지애나랑 플로리다 미국 맨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대륙을 종단해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나니. 그리고 그 사건이 사실상 그 아들 부시 행정부의 레임덕 관뚜껑에 못을 박은 그렇죠. 사건이었습니다. 네. 너네들 교토의정서에 사인 안 하더니 잘 됐다 이놈들아. 네. 그리고 미국이 초강대두국이라더니 마치 지금 저 브렉시트 가지고 딜 노딜 하고 있는 영국을 지금 온 세계가 비웃는 거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미국을 비웃었습니다. 네. 네. 미국 이제 자기들 재난 컨트롤할 힘도 없구나. 그렇죠. 예. 예. 수백만 명의, 백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네. 루이지애나 시는 사실상 도시로의 기능을 되게 오랫동안 잃어버렸었어요. 뉴올리언스. 죄송합니다. 뉴올리언즈 시는. 제가 최근에 또 미국 책 봤다고 또 이렇게 지리에 대해서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고 행정력이 상실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재즈 뮤지션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나서서 뭐 복구 활동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가장 우선 데서 막 하고 그랬었어요. 역시 뉴올리언즈는 재즈죠. 재즈 하니까 생각나는데 황교안 대표는 가서 색소폰이라도 부르란 말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색소폰을 분단 말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반면에 오바마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에 대한 대처를 잘했다고 지지도가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 그 비교된 거죠. 그렇죠. 전임 정부랑. 네. 근데 저 조지 부시는 백인 동네만 왔다 갔다고. 왜냐면 뉴올리언즈는 70%가 넘는 유색 인종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네. 비행기로 지나가셨대요. 그 지난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그 위를 지나갔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도 썼을 거야 아마 조지부 씨가 그때 거길 갔어야 됐다. 안 간 거는 진짜 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네, 썼을 행동 거. 하나하나 다 욕먹었어요 그때. 네. 아마 그리고 이제 후임 대통령한테 전하는 메시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권 바뀌면은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네. 그때 오바마한테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풍은 진짜 대처 잘했다. 그렇습니다. 태풍에 대처를 못하면 나처럼 된다. 그럼 대륙이기도 하고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할 것 같은데요. 뉴올리언즈의 사례는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례는 미국 남부는 특히나 옛날 역사 때문에라도 그 유색 인종이 좀 많아요. 그렇죠. 도망가지 못하고 정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많고 특히나 뉴올리언즈는 그 탄압도 탄압이지만 유색인종의 문화가 깨어난 곳이잖아요. 고장이잖아요. 네. 정말이지 비율이 높고 유색인종의 비율이 높다는 건 미국에서 무조건 빈부격차가 엄청 극심한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뉴올리언즈의 사례가 가장 많이 보여준 건 결국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무슨 단어? 아,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보건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평소에 이제 사회 안전망에 포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더 심각해집니다, 항상. 뒤집어서 한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계층에게도 보건력을 동일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완전히 컨트롤 타워가 돼서 돈을 팍팍 써야 한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영 못마땅하고요, 한국당은. 네. 네. 이 뉴올리언스가 이제 영어로 쓰면 프랑스어로 읽으면 뉴고 오를레앙 아닙니까? 오를레앙. 그 과거에 이제 프랑스가 갖고 있었고 그걸 이제 제퍼슨이 산 건데 그 동네를. 지금 오늘 얘기가 관련 없기만 해 봐요. 관련이 없으니까 네, 파파이스 얘기하려고 해서 파파이스 루이지애나 키친 파파이스. 아, 맞아요. 케이준 마트. 네. 아, 이런. 그게 파파이스예요? 예, 네, 그게 네. 파파이스예요. 닭고기 요리잖아요. 네. 근데 그 치킨을 뭐 흑인 문화에서 줄 치킨 음식을 좋아하는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네. 지금 파파이스 연신내에 있거든요. 알아. 나도 가끔 갔어. KFC도 생기고 사고명 자꾸 말할래? XSFM입니다. 스레드가 늘어서 CPU만 바꿔 쓸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요? 맞긴 맞는 말입니다. 당황한 마음을 추스르고 컴스테이션에 전화 주십시오. 초고사양 주류의 시장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적당한 스펙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수면 감촉 커버로 더욱 부드럽게 다이아몬드형 몰딩으로 새는 걱정도 덜어주고 울트라 슬림으로 더욱 편하게 3D올 흡수로 피부에 닿는 면적도 줄여주는 대형 생리대도 이젠 29 days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 days. 앞서 얘기한 소방청 독립이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어떤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위라든지 이런 그리고 시스템과 매뉴얼에 입각한 체계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와대가 이제 스스로 이 재난 대응이 잘 된 어떤 요인으로 이제 스스로 좋게 평가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또 다 정치의 결과물 들이거든요. 다 알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이렇게 네. 된 과정을 세월호 참사부터 해가지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문제라는 거는 정치를 아주 저열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재난을 정치에 이용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갈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근데 굳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이 재난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의도해서 이제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 효과가 뭐냐를 따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이 이런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는 거 뭐 다 알겠지만 첫째로 지지층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은 상당한 이제 그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정권을 상실했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뭐 제가 저도 뭐 여러 차례 비판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촛불 들고 기대한 것만큼의 그런 악셀레이터 팍팍 밟아갖고 뭐 개혁을 팍팍 하고 뭐 그런 분위기는 지금 아닌 거잖아요. 물론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은 것도 있고 국회에서 진도 안 나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내로남불. 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좋아해. 자유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정권이 잃었다라는 거에 대한 그 반사 이익이 정권을 잃었다는 거에 대한 억울함을 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이런 효과가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억울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이 지지층의 어떤 단결력을 더더욱 이제 저 강하게 만들고 맞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어떤 정치 효과를 유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막 주워 섬기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답시고 하는 겁니다. 재난을 어떻게든 심각한 참사처럼 보이게 해서 지지층의 결집을 꾀한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둘째는 자기들이 진죄가 있는 거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재난 대처 못해서 직권 포기했는데. 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못한 게 아니고 원래 못하게 돼 있는 거다. 문재인도 봐라. 문재인 뭔 직권을 포기해 쫓겨났지. 네. 자꾸 이렇게 지난주에 일본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저 내가 총사퇴 이런 게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직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쫓겨났지. 그거에 대해서 봐라 재난대응은 어차피 못하는 건데 문재인 정권도 못하는데 우리만 재난대응 못하는 것처럼 몰아가가지고 우리만 괜히 나쁜 놈 만들고 우리가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지금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그런 거다. 것이다. NLNB다 이것은. 네. 다 너네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는데 왜 NRNB구나. 네, 똑같이 아무튼. 똑같이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나쁜 놈 취급하느냐. 내로남불이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네, 내로남불 정권의 내로남불 뭐 행태가 아, NRNB 왜인지 알았지? 그 옷 메이커로 L이면 내가 하면 러브 같잖아. 옷 메이커로 만들고 싶네요. NRNB 딱 여기 그죠? 안전지대처럼. 그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문재인의 5시간을 밝혀라. 뭘 밝혀 5시간을? 박근혜 7시간하고의 어떤 대꾸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5시간 말도 잘 만들어. 5시간 뭐 그걸 뭐 모르나 5시간은. 그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 황교안 대표하고 그 나경원 원내대표 옆에 말 지어주는 사람이 좀 붙었다. 붙었다는 것도 알겠고 저는 지금 그게 누군지도 좀 알아. 아 그래요? 그 네. 누굽니까 그게? 제가 아는 사람이네요. 아 그래요? 여기 데려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 괴롭힐 테니까 얘기나 좀 해줘라. 나중에 연락해서 만나서 뒷얘기 좀 들어보려고요. 아무튼 그 단어 누가 만드는지 저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아 나는 되게 못 만들었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70대, 60대가 화내기 좋게 만들어요. 여튼.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근혜 7시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라는 어떤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왜 이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가 국가가를 네. 따지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진상규명을 한 결과를 가지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대통령이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라고 한 거잖아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고체계가 잘 가동됐는지 관료조직이 똑바로 움직였는지 해경은 뭐 구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걸 다 따진 거잖아요. 네.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거지 않습니까? 7시간 그렇죠. 동안 뭘 했는지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네. 나와가지고 모른다 그러고 네. 그리고 숨기고 그리고 그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무조건 불순한 의도 이런 걸로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어놓은 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라고요. 아저씨가 늘어놓은 걸. 네. 그중에 지금 정부가 뭘 했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뭘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못했으니까 예. 올라가다 보니까 7시간이 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머릿속은 뭐냐면 우리가 당할 때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쟤네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서울로 참사가 커졌네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걸면 이 사태가 커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주 악의적인 게 이렇게 공통된 뭐만 하나 조그만 거 나오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이현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수첩 공주라고 해놓고 이낙연 수첩은 왜 홍보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수첩 공주는 인사를 하실 때 그 수첩 안에 있는 인사 자기가 왜냐하면 수첩에다가 다 인사들을 평소에 다 훌륭한 사람들을 써놓고 인선할 때 그 수첩에서 사람 이름을 꺼내갖고 인선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수첩에 의존하신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수첩 공주라고 한 거지. 저는 물론 이제 여성 그러니까 필기 도구를 싫어하고 있어요. 사실 수첩 공주라는 장면은 근데 또 여성 혐오 적인 거죠. 사실 또 공주를 굳이 또 거기에 네. 뭐 아무튼 그런 게 네. 있는데 맞아요. 아무튼 그런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이 그런 점을 지적했다면 저는 수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주를 지적했습니다. 나도 이해. 네. 네. 수첩은 그러니까 그냥 수첩이 똑같은 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내로남불이다. 그게 뭐야. 그냥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알고선 한다는 겁니다. 알고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뭘 노리는 것이냐. 앞으로 난리 납니다. 이렇게 바른미래당이 자기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요. 네, 지금 뭐 그 손학규 대표 보궐선거가 이렇게 작살났는데 손학규 대표는 물러나는 겁니까? 안 물러나는 겁니까? 가지고 지금 바른정당 계열들이 다 들고 일어나갖고 지금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평화당의 친한 개들은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자유한국당은 총선 1년 전에 미리 의석을 늘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른미래당이 공중분해되고 6월달에 뭐 안철수가 돌아온다든지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안철수가 돌아와가지고 제2의 국민의당을 만들고 뭐 이런 일련의 정계 개편 시나리오들이 여의도에서 막 몇 가지 버전이 지금 돌아다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쨌든 간에 범야권의 분명한 제1의 한 축으로 기능하려면 문재인 정권에 엄청나게 각을 세워가지고 야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 밑으로 다 모여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포지션을 그렇죠. 분명히 해놔야 되는 겁니다. 캐스팅 보트도 없는 단 하나의 야당 예, 네. 예, 정의당을 네. 뺀 네. 여기서 제가 왜 평화당을 안 빼냐 실제로 평화당은 그 암묵적으로 한국당의 타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당이 제가 아는 건요 한국당이 알고 있어요. 지금 한국당은 경상도 페이스가 아닙니다. 더 이상 농촌 베이스입니다. 네. 평화당은 파트너입니다. 암묵적인 네, 그래가지고 예. 예, 그런 이제 포지션의 정치 우리가 만약에 당신이 문재인에 반대했을 때 눈을 돌려 보면 자유한국당이 있고 예.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있고 문재인에 반대한다면 우리 밑으로 다 모여라고 하기 위한 포지션 정치의 차원에서 이 내로남불 서사와 이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점에서 네. 그 점에서 사실은 그것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었을 때 표를 누가 받았느냐. 한국은 전통적으로. 네. 지들, 저쪽에 저쪽.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반정치 말고, 우리가 분명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 재난 상황에 남아있습니다. 이게 원래 오늘 이거 준비할 때 우리 유영님이 얘기했어요. 오늘은 무조건 짧아야 됩니다. 네. 저한테 그 제가 무릎을 꿇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이씨한테. 네. 네. 경찰청장처럼 얘기했어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범인이 있어야 돼. 네가 어? 걸고 잡고 배판 때리고 네가 포인트만 잘 잡아준다면은 이렇게 그치.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연예인 계속 한 주에 한 명씩 잡아와. 그래갖고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첫 번째 소방관의 이제 국가직 전환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치를 반정치가 아니라 정말 순기능을 하는 정치로만 보고 싶으면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이 문제입니다. 네. 예. 지금 수차례 언론에서 지적하고 다 리뷰를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소방 조직의 절대 다수가 이 지자체 이제 밑에 90몇 퍼센트가 지자체 밑에 있는 이제 지방직인데 네. 그런 경우에 지자체가 얼마나 부자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자체가 예산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소방 부문에 배분되는 예산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예를 들면 이제 소방에 배분할 걸로 예상하고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예산이 100% 소방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의 입장은 지역의 빈부격차와 지역 정치, 그러니까 지역의회의 결정 때문에
사람들이 소방 서비스를 서로 다르게 받는, 우리 국가의 사람, 국민들이 소방 서비스 서로 다르게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죠. 네. 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또,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소방관들이, 지방직 소방관들이 너무 열악한 지금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과중한 노동, 막 2교대 하고, 막 24시간 2교대 막 하고. 흔히 장갑 직접 구매로 네. 대표되는. 네. 네. 장비도 자기가 뭐 부족하면 자기 돈으로 막 사야 되고,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그 와중에도 서울 소방관은 조금 낮다는 거예요. 예산 투입이 더 많이 돼가지고. 지자체가 부자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한 동일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국가가 일괄적으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맡겨놔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은 또 국가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정부가 들어설 때 그걸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말에 국회 행안위의 법안심사소위 여기서 이제 일정 정도는 여야 간에 대략적인 큰 틀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이 뭐냐면은 이제 뭐 국회 행안위의 법안 심사 소위 이러니까 좀 복잡한데 행안위라는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네. 법안을 다 모여갖고 전체 회의에서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법안별로 법안만 다루는 단위를 또 조그만 걸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법안 심사 소위예요. 네. 왜냐하면 공무원 관련된 거하고 소방 안전 관련된 것이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이런 거를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해서 전체회의에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면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었는데 네. 여당의 설명은 뭐냐면 그때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이 집에 가버렸다. 오늘은 처리 못하고 일단 봅시다 하고 집에 가버렸다. 최근에 네.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행안위에 있던 그 이재정 의원이 최근에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았죠. 소방 그 관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네. 그렇게 주장을 했죠. 자유한국당 의원 둘이 그 법안심사소위에서 앉아있다가 그 얘기도 됐는데 앉아있다가 갑자기 중앙당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는 것처럼 보이더니 나갔다. 네. 그래서 나가는 건 무슨 의미냐. 정족 수가 모자라게 만드는 일이다. 네, 그렇죠. 즉 한국당 중앙에서 뭔가 이거 못하게 하라고 지령이 떨어진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항변은 이런 겁니다. 그때 우리가 행안부, 소방청, 기획재정부 간에 이제 의결 조율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놨다. 그래서 안 내놓길래 집에 갔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울산의 이채익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러면 자 대안을 잘 마련을 언제까지 해 오시고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의를 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뭐 흐지부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러면 그럼 지금이라도 그럼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뭐 본인들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회의를 다시 열어서 그럼 되잖아요. 의지가 있으면. 네. 네. 그럼 또 따져보고 뭐 이렇게 논의를 진행시켜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자기들이 뭐 우리를 나쁜 놈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불을 국가직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은 그 말을 꼭 할까요? 네. 날 나쁜 놈 만들지 마라. 네. 난 이미 나쁘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말을 했습니까? 국가직 아니면 불을 못 끄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갈등이 증폭된다는 말을 쭉 늘어놔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네. 그럼 의지가 있으면 조율할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소위에 올릴 때 그때 얘기합시다라고 말하면 그때 진심이 나와야죠. 그게 이진복 의원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국가직이 아닌 불을 못 끄냐고. 와, 근데 그 얘기는. 워크래프트 같은 소리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진짜. 왜 밀리샤가 하면 된다고! 보고, 아니,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못 참나? 그게 진심이잖아요. 네. 아니. 이진복 의원은 그 지역구가 해운대는 아니고 동네입니다만은 부산에만 해도 그 소방 행정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해운대 알파크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네, 네. 거기 불났을 때 초동 대처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네. 건물 하나만 탔을 뿐인데 몇천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 동네엔 그런 문제 없는 줄 아나? 아니 근데 그 지방직들의 어떤 불행 속에서 부산은 그래서 상황이 좀 난 거죠 지금. 아, 네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근데
요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네. 싫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철학의 문제인데 이거는 뒤에 또 얘기하고. 또 하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이제 언론에 조명이 됐지만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있습니다. 산림청 특수진화대라는 네. 소방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별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네. 여기 산림청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네. 여기 실제 산에서 불이 났을 때 산에 올라가서 끄는 거는 이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존의 소방 조직은 산 밑에서 이제 주로 네. 이제 그 가옥과 이런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고 사실 산불이 나면 그거 나무가 그렇게 잔뜩 있고 낙엽이 잔뜩 있고 풀들이 잔뜩 있는 산에 가서 끄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작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택가에서 불이 나는 네. 거랑 산에서 불이 나는 거랑. 그래서 이거는 산림청이 가서 끄는데 이 사람들이 특수진화대는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 기간이 떨렁 10개월이고요. 네. 사실상 이거야말로 진짜 밀리샤하고 똑같은 게 네. 지들이 뽑고 싶으면 뽑고 네. 폐기하고 싶으면 폐기합니다. 그렇죠. 일당 10만 원 줘요. 근데 이건 그렇죠. 진짜 제가 방금 전에 다른 작업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다른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작업일 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때나 갖다 써요. 전문가들이 네. 아니라는 얘기네요. 아니 자기들은 또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아, 네. 어느 부분에서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저 눈이 오거나 이래갖고 아예 뭐 태풍이 와갖고 막 비가 내리고 있거나 아예 그 불이 날 확률이 없는 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날은 출근을 안 한대요. 그럼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쉬면 좋은 거냐? 일당이 안 나옵니다. 어? 그러면은 뭐예요? 정규직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상시직이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상시가 아니에요. 상시가 아니에요. 상근직이 아니에요? 상근직이 아니에요. 어. 네.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으로 정확하게 그냥 딱 계산하는 겁니다. 보너스 딱 하나 있는데 조장한테 월 10만 원씩 더 줘요. 네. 안 하고만 그게 다예요. 이게 뭐냐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규칙에는 써 있어요. 왠지 10개월 동안 항시 저 고용하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비가 안 올 때도 교육 훈련도 하고 방제 저 뭐냐 사업도 한다라고 네. 써 있는데 실상은 안 됐다 쓴다는 거죠. 부르면 돈이니까. 이 제가 막 우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 이 여기 소속된 분이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다 얘기했습니다. 일당도 안 나온다 그런 날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산림에서 불을 끄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니까 필요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산불 나면 그냥 방치할 거 아니면 네. 방치해갖고 속초 고성과 같은 사태를 또 만들 거 아니면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산에서 불 끄는 얘기에 대한 어떤 그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이진복 의원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국가직 아니면 불을 좀 못 끌 수도 있다. 네. 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이 업무 자체를 산림청은 사실 산림청이 불을 뭐 끄는데 얼마나 또 그 전문성이 있을 거냐를 또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럼요. 사실은 소방이 갖고 가야 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산불 불 끄는 거. 그 모든 건 전문성의 문제에 수렴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소방이 갖고 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당 일각이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사실은 그래서 정치가 이제 그 제도 개선을 하게 만드는 이런 조건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방향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쭉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큰 방향이라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제 국가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리뷰를 해보면 당시에 이제 그 학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실종자 수색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이 순환구호법의 문제를 얘기한 바가 있어요. 물론 이 순환구호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 민간 구조사가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여기 포함되어 있긴 한데 네.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아 이것이 사실은 좀 징후적인 거다라고 보는 것은 순환구호법이 2011년인가 12년에 이제 개정이 되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런 순환 구호의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해경이나 이런 기존의 그 관련 조직이 민관 이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집어넣어요. 2011년 12년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민간 이탁을 한다는 게 저는 이제 뭐 민간 이탁을 한다는 게 무조건 뭐 나쁜 거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관이 더 잘하기 위해서 관이 민하고 더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움을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따로 회사로 있으면 좋을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해상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할 때 어떤 배가 가라앉았을 때 해경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갖고 그다음에 해군도 오고 다 오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민간 선박들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해상이라는 데가 넓으니까 그런 좀 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법안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이런 순환구호법의 개정이. 근데 당시에 개정안을 논의할 때 이제 국회에서 오갔던 이런
돌이나 이런 걸 보면 해경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비를 우리가 상시적으로 계속 갖고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든다. 그게 뒤집으면 뭐예요? 우리가 그런 구조와 관련된 어떤 장비나 역량을 포기하고 그것은 민간에 필요할 때 민간이 와갖고 해주는 형식으로 즉 구조를 아웃소싱하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 세월호 참사 때 보면은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해경이. 네. 저는 해경이 더 용감하게 그 세월호 창문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미흡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요. 그리고 그 모든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구조 작업이나 이런 거 다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인양 작업이나 그런 거 다 누가 했습니까? 어떤 업체가 와서 하든지 아니면 네. 그때도 말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딘이 와가지고 했습니다. 언딘. 네. 나라 이름이 언딘이 아니에요. 네. 언딘이라는 회사가 와갖고 뭐 하는 네. 회사인지도 몰라. 그 회사가 와가지고 그 구조 현장을 다 지휘하고 총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 순환구호법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국가가 구조와 관련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민간에 위탁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큰 방향의 문제입니다. 중앙정치가 이런 것들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들을 포기하고 지방에 전가하거나 지금 소방직처럼 또는 비정규직에 전가하거나 방금 말씀드린 산림청 특수진화대처럼 그게 아니면 민간에 전가하거나 언딘 얘기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 역할을 계속 포기하는 네.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네. 재난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앞에서 얘기했지만 큰 방향에서 우리가 또 얘기하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이것과 관련한 비용은 전적으로 또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기꺼이 우리가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비용을 감당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말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여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하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 압력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집에서 제가. 네. 집에서 시차 적응을 못해가면서.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어이,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뭐하냐? 이렇게 피곤한데 밤에 집에 가면 자야지. 요즘 가뜩이나 면역력도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야왕 데이트! 그 무슨... 야왕 나이트! 체내 흡수율을 높인 농축풍성! 야왕 데이트! 어? 평산 네이처? 몇 주째 먼지구덩이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상한 게 뭐 한두 해째는 아닙니다만 올해는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가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치 앞은 보이지 않아요. 밖에 상태 보세요. 위젯 위젯 켜보면은 이 얼굴이 그리고 지금 먼지구덩이에 가득 있어요. 민감한 사람에게 미세먼지, 나쁜, 초미세먼지, 서울시 매우 같은 나쁜. 경우에는 대중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손대교도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네. 나빠요.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온라인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마음에 드는 사양이 나왔다면 바로 액세스몰에서 결제하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이낙연 총리가 책임질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하고 책임자인 것처럼 굴고 실제로 책임진 듯한 모습이 피해 주민들에게 보이고 했던 문제는 총리실이 행정부의 대표고 책임의 종착역이라는 게 이 정부의 철학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네. 생각합니다. 언딘 얘기해 주셨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를 생각해보면 책임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파편화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마치 신호를 받는 사람 누군가가 책임을 다져야 될 것 같고 구조를 나간 해경 누군가 대원이 구조를 책임을 다져야 될 것 같고 선장이 책임을 도망간 선장이 책임을 다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하는 게 그런 미래인가? 그리고요 제가 지금 이상학관에 대해서 가장 지적하고 싶었던 게 그 언딘 이야기고 돈 얘기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아 내로남불 정부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모두 모여라 이것만을 위해서 순전히 이걸 참사라고 부각시켰을까? 이번 산불을?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죠. 예. 철학이 있다고 생각해야 일관성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그냥 인기 얻기 위한 전략으로 내년 총선용으로만 그런다라고 얘기하면은 지난번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왜 이걸 책임 안 지려고 했을까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철학은 확실히 있고요. 그 철학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는 완전 잘못된 얘기하는 걸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소방과 안전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의지라고 믿습니다. 그 뭐 민영화까지 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떠넘기기, 네. 지방에 떠넘기고 비정규직에 떠넘기고 민간에 떠넘기는 이게 사실은 민영화의 철학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철학의 근본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까 그런 미래를 바라느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른 미래입니다. 이런 바른 미래를 저는 거부하는 것이죠. 그 민영화를요. 아, 손희상 선생이 얘기해줬더니 캘리포니아의 사설 소방서 소방대 있잖아요. 네. 미국 놈들은 아니 미국 놈 미국 분들은 웃겨요. 그 소방대도 사설하고 교도소도 사설하고 다 사설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결국 가장 이제까지 잘된 사례를 제가 해외에서 본 적이 없는 게요. 일단 민영화 시켜놓죠. 그러면 초동대처는 일단 하루 포기하고 갑니다. 네. 예. 돈이 나오려고 하려면은 견적서 뽑고 계약서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재난 대처에 대한 빈부격차는 확실해지고요. 네. 여러분이 용과 같이 포를 해보시면은, 거기 교도소가 네. 민영화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한국의 사정을 보면요, 그, 추가적으로 생긴 쓸모없는 공기업도 있는데요. 그 공기업이 사기업이 된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민영화될 때 핵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공기업이나 그 공공조직에 있다가 은퇴한 기술자, 기술직 중에 좀 많이 높은 자리에 있다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아직 인생이 좀 남았고 배운 도둑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련된 할 줄 아는 일들 가지고 회사를 차리든지 뭐 돈을 벌든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국가에서 버는 돈이 짱이에요. 왜냐 네. 그동안 국가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공기업을 했거든. 네.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사기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마련해요. 그럴 때 정치인들한테 줄을 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위 소방 공무원들 중에 일부가 이 정당과 매우 끈끈하게 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실상에서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제가 틀리길 빕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연관 지어진지는 벌써 십수년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네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했습니다. 네, 세상에 70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거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김민아 씨를 믿으면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1시간 반을 빌렸는데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 1시간을 빌려보겠습니다. 초시계를 놓고 해보자. 또 일본 얘기할까요 그러면? 일본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는 다음에 하고란 말씀을 6번 정도 하셔가지고 네. 6회분이 밀려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중국 얘기로 끝내보겠습니다. 오늘은 포청천의 1020번째 생일입니다. 진짜요? 그렇더라고. 그 다른 얘기 990년인가에 태어났대. 그 999년인가. 내 머리 뉴스 아카이브에 할 얘기인데요. 네. 이번 주는 미나모카가 1년째 되는 주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1년 버텼어? 네. 그러면은 두 개가 합쳐진 노래를 하나 불러야 돼. 네 동네 똥 말 똥 소. 아니에요. 가이펑 닭 똥 홍길. 왜 그 노래는 빨아 알아 나 빼고 가사 모르 가이펑 유허 보치 대니. 명판과는 아닌 김민아 아저씨와 함께한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아저씨 다음주에 예약되어 있으니 다음주에도 만나요. 저희도 물러갑니다. 유승균 PD와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